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우테 농사. 오늘은 이 프라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때울 생각입니다, 이 영상으로. 그런데 프라모델은 원래 시간 때우려고 만드는 게 맞잖아요. 네, 굉장히 취지에 부합하는 시간이죠. 자, 이 프라모델을 만들 건데 썸네일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포켓 몬스터 포켓 프라 퀵. 국내명은 따라큐, 일본 이름은 미미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귀엽게 생긴 피카츄죠. 이쪽이 본체라고 합니다. 부러진 델리만주처럼 생긴. 네, 네, 부러진 델리만주처럼 생긴 포켓몬입니다. 여기 원조 피카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 형태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위장 형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껍데기 안에 본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자연계에 있는 동물 같았으면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을 텐데 포켓몬스터 세계에서는 그다지 성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이걸 열어보면 폭발한다든지. 그래서 밝혀지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양자폭탄이 들어있는 거죠. 간마즈처럼. 간마즈 아시나요? 부품을 일부 다듬어 놓았습니다. 이런 부품입니다.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한 개의 부품. 런너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어요. 쐐기 모양 게이트라서 손으로 떼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니퍼를 사용하는 편이라서 니퍼로 잘라서 게이트를 아트나이프로 다듬어서 이렇게 하면 HG 프라 하나 만드는데 3시간 이상 걸립니다. 대단히 효율 나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런 부분 이렇게 만졌을 때 까끌까끌하게 뾰족하게 남아있는 게 싫어서 전부 다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츠를 다듬는 건데, 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파츠 이것까지 해서 3개만 남겨놓고 다 미리 다듬어 놓았으니까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포켓몬스터 게임은 최근에는 스위치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못 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포켓몬스터 신작 나올 때마다 누군가가 방송하잖아요. 그런 걸로는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버철 유튜버의 방송을 보십시오. 근데 그것도 별로 포켓몬스터, 네, 이 과정은 포켓몬스터 잡으러 다니고 레벨 올리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게 반복 작업이다 보니까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없는 사람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플레이 시간 한 2시간 미만 정도로, 막 길면 한 4-5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루트 같은 걸로 몇 개 나누어서 막 루트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하나의 루트당 한 4-5시간씩 할 수 들여서 클리어할 수 있는 포켓몬 액션 게임을 만들어주시면 해보겠습니다. 그 아머드 코어 만든 회사에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서가 이 안쪽에 있어요. 종이 안쪽에. 런너는 여기에 있고. 안쪽 무섭게 생겼네요.
이게 본 모습인 겁니다. 차원이 뒤집혀져 있는, 이게 3차원을 4차원 공간에서 들여다보았을 때 내부에 있는 모든 장기나 뼈가 전부 인지되는 상태인 거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 이렇게 새까만 눈이니까 좀 무섭네요. 스티커가 4장 들어있는데요. 이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만 들어가네요. 뺨하고, 아, 이거 얼굴이 아니죠? 뭔가요, 이거? 이 부분은 신체기관에서 이마 위쪽? 정수리? 정수리에 혹이 이렇게 둥그렇게 달린 건가? 사실 이 녀석의 본체가 아니고 피카츄의 두개골이, 그건 좀 그런가요? 근데 얘네들은 자연이잖아요. 자연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카츄 인형을 얘네들이 구입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소라게 같은 경우에는 병 같은 것도 집으로 삼는 걸 방송 같은 데서 보여주긴 하는데, 버려진 피카츄 인형이 있어서 그걸 주워서 들어간 걸 수도 있겠네요. 미미큐들이 서식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폐기 피카츄 인형들이 한 분기마다 수천 개 단위로 버려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주워서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굉장히 고어한 상상을 하게 돼요. 무서운 생물인 거죠. 의태 생물인 거죠. 이게 진짜 눈입니다. 꽃게 눈 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좀 착해 보이긴 합니다. 꽃게들 보면 좀 착해 보이지 않아요? 생긴 게. 근데 생꽃게하고 익은 꽃게하고 눈빛이 좀 다르긴 한데 생꽃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단색이 아니고 좀 복잡한 그게 있어서 자세히 보면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뒤집어 쓴 것 때문에 그림자가 져서 저 안쪽에 들어있는 거죠, 본체는. 그래서 네, 어두운 곳 속에 들어있는 가련한 생물이 바깥 세계를 이 작은 창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본인이 밖에 나오는 그 순간 양자폭탄이 폭발해서 지구가 파괴되어 버리니까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여기에 가둔 겁니다. 네. 기신성의 어떤 전파 수신 같은 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포켓몬스터 프라를 만드는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최근에 AI 기술이 발달해서 AI로 키워드를 설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는 X죠. X 영상 같은 그런 게 만들어지는데 실제하고 거의 구분이 안 가는 수준이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보면 영상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 본인들 직업에 관련된 분야니까 AI가 만든 영상 같은 거 이 정도까지 발달했다고 보여주는 채널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 구분을 못합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어디에서 녹취록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AI로 조작해서 만들어서 텔레비전에 공개해도 그게 진짜로 찍어온 건지 누명인지 판독이 불가능할 것 같은 수준까지 왔어요. 조작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 같은 거 나는 경우에는 진짜로 모르잖아요. 인터넷에서 영상 보는 걸로만 진위를 판별하잖아요.
동유럽 같은 경우에도 훨씬 예전 영상인데도 속여서 지금 것처럼 공개하면 사람들이 다 속고, 사람들만 속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서 헐레벌떡 공개해버리니까 그거 자기네들이 뉴스랍시고 남이 주작해서 올려놓은 거 파다가 그래놓고 정정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일주일 동안 방영했던 뉴스에서 정정해야 되는 부분만 전부 싹 모아서 저녁 시간, 사람들 많이 보는 시간 한 8시 정도에 해설자 한 명 붙여서 전부 해명한 다음에 그거 관련한 사람들 나와서 도계자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인적인 수치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무책임하게 가짜 정보를 되는 대로 퍼다 나르고 자극적인 타이틀로 선동만 하려고 하고, 최근에는 정말로 AI 기술도 발달했으니까 가짜 소스의 원출처 같은 걸 밝히기가 되게 어려워졌으니까요. 그냥 봐서 전문가 몇 명이 조작이라고 판별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뭐 미사일 같은 게 발사돼서 폭발하는 영상 같은 게 누가 올렸다고 해도 그게 진짜인지 조작인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촬영한 사람이 아예 본인의 신상 정보를 전부 게재하고 밝히지 않으면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익명의 제보 같은 건 이제 없어진 겁니다. 포켓몬스터를 만들면서 할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따라큐, 미미큐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원래는. 이게 본체고 이건 모자니까. 해리포터의 그 기숙사 정해주는 모자 같은 거죠, 해리포터의. 근데 이게 모자처럼도 생겼네요. 어쩌면 이 녀석이 그 모자가 탈주해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간달프가 잡아갈까봐. 간달프가 아닌가요? 그 사람 이름 뭔가요? 덤블도어. 덤블도어가 잡아갈까봐. 그동안 모아온 이 시리즈들, 같은 시리즈는 아닌데요, 아무튼 비슷한 생물들 같이 보겠습니다. 얘는 바둑가라서 책이 필요한데. 벌써 세 마리나 모였습니다. 무위전변의 희생자들이죠. 원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 무위전변 당한 겁니다. 얜 베이스가 없네요. 약간 연두색 들어간 노란색입니다. 아까 전에 그 진퉁 피카츄하고 비교하면 발색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서 와이파이 신호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움직인다고 써있네요. 네, 이게 볼 조인트로 가동하니까 일종의 가동 프라모델인데, 꼬리는 본인 꼬리가 맞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진 꼬리가 이런 납작한 공간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엉치뼈 위쪽에서 꼬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럼 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넙치처럼 생겨서 지느러미로 기어다니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 눈 부분은 꽃게 눈처럼 세로로 튀어나와 있고. 정체가 궁금한 생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라모델 만들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